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강대성이 굉장히 높네요. 윤성현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늘 푸른 동산교회에 오게 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나누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 저는 그 윤성현 목사님하고요 팬데믹이 엮어준 사이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지금까지 하루에 일주일에 뭐 한 번에서 두 번씩 이렇게 또 같이 만나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뭐 4년 이렇게 됐죠. 함께 교제 나누는데 얼마나 그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일단 마음이 굉장히 유한 목사님이시고요. 저한테 또 많은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좀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에 저희 교회를 내팽개치고 여기 왔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저희 협동 목사님께 맡기고 뭐 성도님들이야 뭐 어떻든 말든 일단 우리 의리를 지키자 해서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이제 그 네 가지 옥중서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이 그 감옥에서 쓴 거니까요. 이 감옥에서 그 고난을, 그 어려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견뎠는지, 또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이제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요,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학수고대란 말 아시죠? 이게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 속에는 또 바울이 이 목이 빠지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첫 번째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in no way be ashamed.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은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핍박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바울이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전구절에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나의 이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형제들에게 용기가 되어져서 나는 기쁘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더 나아가서 거칠애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게 구차하게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감옥에서 빼어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이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거 무슨 모습이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십니까? 물론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뽑자면 값을 못할 때 부끄럽더라고요. 맞습니까? 자리값 못하면 부끄러워요. 국회의원들이요, 그 자리값 못하고 깡패들처럼 욕하고 싸움박질하고,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자리값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나이값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어른스러운 말과 행동, 지혜와 덕이 겸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부끄러워요. 그리고 성도는요, 성도값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성도값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없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시선 뺏기지 말라고 하신 그 세상의 것들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빠져있고 거기에 종노릇하고 사는 것, 이게 성도값 못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값 못하면 부끄럽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직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 왜 주셨습니까? 달란트 왜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은혜, 은사에 따라 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주잖아요. 그죠? 왜 주셨어요? 땅에 파묻으라고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책임, 의무 감당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성도들 섬기라고, 그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 값 못하고 맡겨주신 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직분생활 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지금 언제부터일까요?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났나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드러나는 게 사실 이거 아닙니까? 직분값 못하고, 목사값 못하고, 중직자값 못하고, 교회값 못하는 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런 값을 제대로 하고 살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그런 값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지 않구나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경 말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없고요,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한 적 없고, 불신자들에게 전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이 모습, 그 죄값 못하는 성도값, 직분자값 못하는 목사값 못하는 이 모습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한 단계 더 나가보니까 더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달달 외우고요, 기도를 천상유수같이 하고, 찬양을 천사같이 부르고, 예배를 제사장같이 드리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껀뜻하면 화를 내고, 불평불만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정당화하고, 교우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그 모습, 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해. 야, 하나님 믿는다며. 옛날에는요, 옛날에 언제 적일까요? 제가 2002년도에 전도사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2002년이니까 20년 전이네. 그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목회자는 아, 그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이미 놓으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 저 사람 장로님이래 어느 교회, 저 사람 저분 목사님이야, 이러면 일단 뭐를 깔고 만났어요? 신뢰를 깔고 만났어요. 신뢰를, 그죠? 아,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교회 나오니까, 직분자니까, 목회자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걸 깔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슨 소리 들어요?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믿지 마라. 그리고 목사 말 진짜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 믿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해. 어머머, 저 권사님 교회 다닌대. 어머,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아휴, 교회를 다니지나 말지, 하나님 욕먹이지나 말지. 어머, 저 장로님 교회 무슨 장로님이래. 아휴, 자기나 잘 챙기지. 동감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최소한 성도가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좀 잘 지키면 부족한 성도는 될지언정 부끄러운 성도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행일치. 예,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좀 덜 부끄럽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행일치. 예,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면 그나마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는 않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신행일치. 예,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 세 가지, 언행일치, 지행일치, 선행일치, 이 세 가지만이라도 좀 지키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 말씀이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지네. 2부, 요 저기 3부 예배 있나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분별은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것,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꾼, workman, 일꾼이라는 것은 그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성경을 믿고 깨닫게 된 지식을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고 말하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workman, 일하는 사람, 일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게 힘쓰는, 영어 성경에 do your be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이요,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방법 네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 말씀 집에서 묵상들 하시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멋지신 분들이에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거짓 찍은 거 안 하시는 분들 얼마나, 예, 다시 한번 예, 물어볼까요? 네. 자, 보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성경. 이게 나의 양식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듣는 성경이 있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듣던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쭉 듣든지 뭐 주위 사람을 통해 듣든지 이게 이제 듣는 성경,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두 번째 길. 그리고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게 말하는 성경. 자, 보는 성경, 듣는 성경, 말하는 성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의 양식이 되어지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요 마지막 한 가지가 빠지면 다 꽝이에요. 뭐가 빠지면일까요? 네? 안 들려요. 네? 행하는 성경. 할렐루야. 예, 설교 끝났다. 예, 행하는 성경. 자,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요, 아무리 많이 해도 삶에서 행동으로 그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살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살아낸다고 이야기 안 하고 사라지게 되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거 다 꽝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자신이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이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되기를, 알고 듣고 배운 모든 말씀을 살아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두 번째는요, 담대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중반 이후에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ufficient courag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용기, 넘치는 용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위협 앞에서 비굴한 모습이나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둑한 배짱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세상 앞에 꼭 보여줘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담대함, 두둑한 배짱이겠는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담대함과 꼭 함께 동행해야 되는, 꼭 빠져서는 안 될 요소 한 가지만 뽑자면 뭘까요? 뭐 용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담대함과 이게 꼭 함께 가야 되더라고요. 20절 다시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뭐같이요? 전과 같이 꾸준한 변함없는 지속성,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 담대함, 이 지속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상황이 될 때만, 마음 내킬 때만, 환경이 허락할 때만 세상 앞에 배짱을 튕기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배짱을 튕기는 모습,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열 번 잘해도 한 번 무너지면 욕먹는 게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담대함이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보니까요, 딱 떠오른 것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을 감수하며 하늘을 힘차게 이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게 성도가 보여줘야 할, 성도가 마음에 가져야 할, 생각하고 있어야 될 담대함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뭐에 저항을 하는 겁니까? 중력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중력에 저항하며 추락한이라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하늘을 날 때 비행기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담대한 모습인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고요,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를 몰라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시험에 무너질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세상에 저항하며 지속적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 내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를 어떤 강력한 중력이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탄의 어려움들이, 이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담대한 모습일 거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담대함이란 세상이라는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을 나는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은 지속적인 담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20절 영상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없으면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은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올려지는 것, 영광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무슨 부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21절에 기록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것, 나라는 자아는 죽어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드러내기 신앙생활, 나 편의주의 신앙생활, 이거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나 중심, 나 편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가끔 보죠. 제가 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늘 푸른 동상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믿을까 말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 앞으로 안 계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개인의 편의만을 고려해서 세워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이기 힘쓰라고 하고 모아주시고 함께 하라고 하신 이 공동체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곳이 아니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거는요, 비즈니스 철학이죠. 그죠? 이게 신앙 교회의 철학이 아니에요. 성도가 왕이다? 할렐루야. 아니죠. 노맨이죠, 노맨. 그죠? 성도가 왕이 아니고요,
중직자가 왕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곳이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익숙한 것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황당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건 여기 원고에 없는 건데, 어느 날 찬양을 막 드리고 이제 부흥회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막 엄청 뜨겁게 했어요.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은혜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설교한 건 아니고요. 하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이제 끝나고 내려가시는데, 그 앉아 계시던 중에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한테 이렇게 가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장로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를 못하는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하나님 귀 안 먹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우습죠? 예.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 찬양하는 거 싫어. 그 복음 성가만 해야 되고, 복음 성가 싫어. 그럼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나 예배 좀 길면은 너무 힘든데. 혹시 지금 그런 분 계시죠? 예, 웃으시는 분은 아니고, 그죠? 예. 한번 막 그런 분들. 마이크 어디 있어요? 여기는. 마이크 여기 있잖아요. 가까이 앉으면서 목사님 목소리 너무 커요. 그럼 멀리 저 끝 뒤에 앉으면서 목사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뭐 어쩌라고요? 예, 어쩌라고요? 마이크를 왔다 갔다 해요? 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전이고 여러분이 자녀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할 때요, 그 말씀을 우리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매일 그냥 그 자리, 똑같은 자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산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구원 사역을 위해서는요,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영원구원 사역은 둘째치고 일단 저부터 좀 편해야 되겠네요. 일단 나 좀 만족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좀 하나님 위해서 할게요. 이거 조건부적, 이해타산적 신앙생활 오늘부터 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중심의 교회와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20절에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니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을 바울이 한 순간 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오늘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을 한 순간 바울의 자신의 편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바울의 뜻, 바울의 생각, 바울의 삶이 우선에서 차선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없다. 오직 나를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 해산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살든지 죽든지의 고백의 순간의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렇게 자기 부인되어지는 나를 통해 존귀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게 될 때요, 그때 교만과 정죄만 있었던 교회에 뭐가 넘쳐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예배에 껍데기만 있었던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껍데기만, 입만 뻥끗뻥끗했던 껍데기만 있었던 예배에, 교회에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만 있었던 교회에 진정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에서의 유익함이 바로 이런 열매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다.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세 가지 기억하시죠? 부끄럽지 않는 삶, 담대한 삶,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이 세 가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시 짧게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 학수고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요, 그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간접적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기대하고 소망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끄럽지 않는 삶, 담대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말은요, 그 삶을 자신 혼자서는 절대로 스스로는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과 같은 이 그 세 가지의 삶, 부끄럽지 않은 삶, 담대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닮아가려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고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 누리시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 담대한 삶,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 살게 되시는 늘 푸른 동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오늘도 붙잡고 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